솔직히 너무 성경은 말이 어려워요. 저자가 누구야, 저자가. 누군가 모르지만 지어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요? 성경 베스트셀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집에 있어요? 있어? 아, 집에 제가 옛날에 선물 받은 그래. 색깔 두 권이 있어요. 예뻐가지고 네. 한 친구한테 가죽으로 된 거 한 권이랑 네. 그냥 이렇게 책처럼 돼 있는 거. 그리고 거치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또 이렇게 금장으로 쫙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가슴에 품고 이렇게 일요일날 나가면 시선이 쫙 오고 좋더라고요. 교인들끼리도 되게 이 성경책을 딱 보고 성경책이 되게 좋네 뭐 이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니 성경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자 가방에 가방에 하나씩 넣어야겠죠. 성경으로 여자 여자 해 보여요. 괜찮녀가 될 수 있구나. 그럼 이정승 씨는 성경. 네, 솔직히 성경은 너무 말이 어려워요. 좀 어렵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흔히 쓰는 무슨 뭐뭐 이렇게 누군가 나타나서 뭐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가 제가 어린 시절에 확 안 온 거예요. 느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는 정승 씨 말에 동감하는 게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뭔 줄 알아요? 뭐요? 무슨 법정 같아요. 무슨 뭐 법정 뭐 24조처럼 네. 요한복음 35 뭐 모황 뭐에 뭐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알아봤자 찾기도 힘들고 못 찾으면 되게 제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사람을 좀 이상하게 몰아 무식하게 아이들이 보는 이야기 성경을 따로 사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라사대도 어렵고 어려워요, 요즘 표현도 뭐.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 성경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근데 믿는데 나 하나님 못 봤거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못 봤다고. 근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이제 그러거든.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책들을 꽤 읽었어요. 근데 책들을 읽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그 책에는 저자가 있다고. 저자가 있는데 책을 좋아하면 저자를 좋아해요. 내가 이거 이제 시인 중에 내가 김남조 시인을 참 좋아했어요. 나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결혼할 때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했어. 근데 내가 처음으로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런 여자는 김남조 교수님이야. 아, 그래요? 너무 시가 좋아가지고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했어. 네. 내가 김남조 교수님 그 시인을 모르는데 뭘 보고 좋아했는가 하면 책이 너무 시가 너무 좋은 거야. 글을 보면 사람을 알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뵙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게 꼭 시 분위기에서 소설도 그렇고 글이 사람이야. 글을 보면 사람을 알아. 근데 이제 성경이 어렵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나는 죽겠냐? 아 이거 솔직히 야 이거 너무 솔직해서 목사님께서 예. 나는 쉽겠냐. 근데 어느 날 성경이 그렇게 딱딱하고 한 장 읽으면 잠 오고 그러던 성경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목사니까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만 해서 한마디 하는 설교인데 한 장을 차례대로 읽어. 그리고 그거 잠깐 설명하고 기도하는 건데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날마다 기막히다 이러냐. 그렇게 감당하면서 성경을 66권을 읽는다고. 그렇게 하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김남조 교수님 시집에서는 김남조 시인이 보여. 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그 시에서는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김남조 씨가 쓴 시집이 많을 거잖아. 나중엔 좋아하니까 저자를 모르고 읽었는데도 보면 이거 김 교수님 시 아니야? 보면 맞아. 느낌이. 그 색이 이렇게 그 있다고 컬러가 있고 시가 있고 운율이 있고 음악도 들으면 이거 모차르트 음악 아니야? 이거 뭐 베토벤 음악 아니야? 그거 알잖아. 그렇듯이 성경이 그래. 또 아까 버드레 씨 얘기대로 이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거든. 어떤 건 다윗이라는 사람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뭐 누가도 쓰고 그래. 이게 1,20년 동안 쓴 책도 아니야. 수천 년에 걸쳐서 썼다고. 그러면 이게 오합지절이고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해.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일관성이 있어. 어떻게 전혀 신분도 다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왕이야. 어떤 사람 물고기 잡든 어부야. 어떤 사람 세리야. 이게 다 한참 시대도 1,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그랬는데 보면 이게 하나님이 보여.